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7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도로들이 많이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대전만 해도. 또 이렇게 공터가 참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어떠한 장난감보다 어떠한 뭐 간식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비 오는 날 장화를 갖고 싶었어요. 그것도 그냥 장화가 아니라, 독수리 오형제 장화를 아십니까? 그 캐릭터 장화가 꼭 있었으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장화만 한 켜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어디든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엄마에게 엄청 쫄랐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쫄랐습니다. 당시에 그 장화값이 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70년대 말에 만 원이면 굉장한 거금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10만 원 하지 않을까? 엄청난 그러한 급여였는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아들을 이기는 엄마가 없듯이 열심히 졸라서 그 장화를 얻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디로? 저 진흙탕으로 가야지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보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가 온 다음 날 진흙밭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 다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점점 진흙밭에 들어가는데 점점 발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복판에, 공터 한복판에 서 있는데 다리가 안 빠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뺄 수 있는 그러한 깊이가 아니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여섯 살의 어린이가 진흙 한복판에 빠져서 있으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게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발을 어쩔 수 없이 그 소중한 독수리 오형제 장화를 놓고 맨발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두 번이 있은 뒤에 다시는 제가 염치가 있지 장화를 사달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른이 되었지만 때로는 영적인 진흙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라는 그런 장화를 실은 우리로서 어떠한 죄와 유혹도 다 짓밟고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세상의 한복판에 장화를 신고 들어갔는데 뭐 승리는커녕 생존조차, 때로는 그 세상의 진흙에 깊이 발이 빠져서 오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심정,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돕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울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흙밭에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신발을 벗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파선을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제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분을 서포트해야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몰락을 경험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순차적인 스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몰락의 단계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어떻게 그 늪에, 그 진흙밭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마칭, 영적인 신발을 신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가스퍼 프로젝트 끝에서 두 번째 말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거의 끝까지 왔는데 말씀은 마지막 왕, 마지막 기회, 유다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통하여서 점점 영적으로 기울고 있는 그 단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누리고 나누길 원합니다. 영적인 몰락의 과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몰락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딱한 마음이다. 영적 몰락의 첫 번째 단계는 딱딱한 마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에 등장하는 왕, 오늘 왕과 선지자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왕의 이야기는 시드기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7년부터 586년 동안 다스렸던, 11년 동안 다스렸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결국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은 그가 어릴 때 better days 그 나라의 전성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요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발견해서 이 말씀을 읽고 와 우리가 이런 말씀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못 살았네 하면서 엄청나게 울고 회개하고 그 나라 전체를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부흥에 이러한 고리로 사용하셨던 위대한 유다 후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찬양 소리, 예배 소리, 경배하는 제사의 냄새들 이것들을 맡았던 얼쩡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그 10년 동안 형들이 왕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제거되고 점점 나라가 영적으로 기울어 가는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그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슈퍼파워 외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마치 장화가 지금 깊이 지혜 속에 빠져있는 듯한 유다 가운데 그는 나라를 얻게 물려받게 된 것이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2년간 포위가 될 것이고 시민들이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신세의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warning sign,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공격을 받는 모습 속에서 뭔가 교훈을 받을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니까 그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겸손하지도 않았다. 겸손해졌으면 소망이 있을 텐데 겸손하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이런 태도를 가졌을까? 왜 영적 몰라의 길로 가고 있을까를 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도 그 같은 착오를 범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드기야의 마음을 그 동기를 더 깊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 지금 적국의 왕이죠.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목을 곧게 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 사실 그 원래의 그 비유를 보자면은 황소 얘기입니다. 황소. 밭 가는 황소. 뒤에서 농부가 쟁기를 갖다 대고 황소를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뭐 기가 있어가지고 쭉 그냥 일직선으로 밭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특별히 이때 이 당시에는 사람이 소를 몰면서 우리 황소를 몰면서 똑바로 길을 가도록 계속 지침을 줘야 됐습니다. 그 방법이 막대기를 잡고 악스 골드라는 막대를 잡고 목을 치는 겁니다. 그쪽 방향 가면 안 된다고 목을 치고 그러면은 이 소가 반응을 보이며 곧바른 길로 계속 가도록 인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소는 목이 곧은 소가 있어요. 쳤는데 안 친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소. 거기서 나온 비유입니다. 우리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서 나는 my way를 가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영적인 진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딱딱한 결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했고 그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벨론이라는 통치에 들어가지 않고 벗어버립니다. 난 싫다!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똑같이 우리 방자에 행하게 되죠. 그래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우상을 우리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을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외국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치시고 훈계하시지만 목이 곧아서 반응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에 우리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 몰락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희망 또는 소망에 두 명의 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은 우리 딸이 있는데 희망의 두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입니다. 분노는 무엇이냐? 분노는 지금 스테라스코 현재 지금 모습에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거룩한 불만,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두 번째 딸은 용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과 액션, 이 두 것이 두 딸이 희망에 살아있는 사람의 자녀이다,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굳어져 영적인 몰락의 단계를 첫 단계를 걷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은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지금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마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칠 만한 우리 아버지 때 요시아 때 같이 개혁을 할 만한 그런 용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가 영적으로 죽은 딱딱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뭐 그때는 그랬었더라, 우리에게 지식을 충만하게 하고 역사 이야기를 하기 위한 책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마음이 딱딱해서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든 왕이었다면은 나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지금 영적 몰락의 그런 증세를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수천 년의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거룩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에 스스로 분노가 느껴지고 거룩한 불만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딱딱해진 증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그러한 죄를 회개하면서 결단을 합니까? 비록 못 지켜지는정 매일매일 결단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입니다. 특히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뭐 남들도 그 정도 사는, 나도 그 정도 살면 돼 하면서 자기화 훈련을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있다면은, 특히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없다면은 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 우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또한 하나님께 돌이킬 그러한 용기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증세입니다. 영적으로 다운힐로 가는 우리 몰락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음이 딱딱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몰락의 두 번째 단계는 보다 더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신호를 받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되자 하나님께서 보다 다이렉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바벨론을 통해서 외국 군대를 통해서 또 포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했지만 반응이 없으니까 딱딱한 마음이니까 이젠 직접 in your face 얼굴에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3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엄청 애를 쓰시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애를 쓰시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persistently, 계속 집요하게, 또 다른 성경에는 continually, 계속해서, repeatedly, 반복해서, 한번 내가 보냈으면 됐다, 네가 회개했으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계속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여기 아름다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방치하는 놔둘 수가 없고 그들을 아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불분명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시야의 아빠 이야기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에게 성전에 성경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고 전국이 다 변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계속 메신저를 보내면은 그들이 그러한 반응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요나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요나 봤지 않습니까? 요나가 적국인 니느웨의 성, 아수르의 수도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적은 우리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3일 성을 하루만 지나가면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요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왕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그 놀라운 개혁과 부흥 12만 명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본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유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끼사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아끼사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개혁과 부흥과 회개를 했을까요? 답을 16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영적인 downward spiral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는 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고요. 그 말씀을 조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여기에 배경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시야 때부터 쭉 있어왔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을 예레미야서에서 군데군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부지런히 꾸준히 어떠한 박해에도 그리고 방해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신들을 협핍박하고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은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젠 진짜 구제불능이다. 건너지 못할 그 다리를 건너왔다. 그 지점을 여기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또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에 시드기야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을까?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요시아의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제사장들을 관할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 38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이 있을 텐데,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1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들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시드기야 왕이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드기야가 serious 이것을 진심으로 받았냐면은 개인 면담을 인터뷰를 좀 하자고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과 대담을 하기 원한다. 대담 우리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사실 말씀을 내가 완전히 듣기 원한다 하는 영적인 하나님 뜻에는 갈급함이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이 왕도. 근데 long story short 제가 요약한다면은 그 뒤에 예레미야가 같은 말을 하죠. 또 해왔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은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면은 당신은 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이 성과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얘기 함구하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예레미야를 그가 가둡니다. 집에 가둬놓고 마치 인슈런스 팔러시처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끝까지 풀어주지 않고 나중에는 애굽까지 끌고 가는 우리 시드기야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 몰락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딱딱한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깔보는 것입니다. 가치 없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 막 짓밟고 예를 들어 성경 막 찢어버리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어쩌면 정말 집요하게 공부하고 싶은 집요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내 나를 향한 뜻, 국가를 향한 뜻을 굉장히 알고 싶은 열망이 넘쳤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거나 하찮게 여겼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독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큼 심각하게 여겼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 이해하는 것에 착념을 하긴 했지만 그가 그 말씀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결국 멸시한 것이죠. 세 번째 단계, 영적인 몰락의 세 번째 단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딱딱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멸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멸망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다윗의 시 지난주에도 시편에서 읽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하신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셀라 그렇게 찬양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그 백성들이 그분의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은혜와
우리 인자하심이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회개 우리 저기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범죄 회개 회복이라는 사이클에서 벗어난 구제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심판의 말씀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러빙 카인네스와 그의 긍휼을 싹 걷어가시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보호의 손길, 예루살렘의 사랑의 손길을 싹 걷어가시자 순식간에 그 성은 바벨론의 포위가 됩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성에 성전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의 성이 불이 타버립니다. 거기는 젊은이 남녀로서 불구하고 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또 끌려갑니다. 뭐로? 종으로 노예로 바벨론 사람들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왕궁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물들, 보화들, 영적 리더들, 또 정치 리더가 갖고 있는 물건들도 다 뺏어가고 성전도 완전히 다 홀딱 모든 보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예언과 같이 70년 동안 그들은 그쪽 유배를 가게 되고 70년간 그 땅이 아이러닉하게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또 선하심이 무궁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구약 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말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리마인더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우리 앞에 우리가 뒤가 아니라 우리 앞에 day to come 이러한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이 계속될 것 같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지가 2000년,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인류의 전쟁과 여러 가지 우리 의학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지금 세상 보니까 어느 때보다 과학이 발전하고 조금만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은 세계 어디든지 하루 이틀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다 모든 세상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medical achievement, 많은 병들이 정복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계속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핑크빛 같은 인류의 미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무슨 주의 날입니까? 무슨 심판입니까? 이렇게 날이 좋고 이렇게 우리 건강하고 돈이 있는데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1000년이 며칠 같다고 했습니까? 하루. 1000년이 하루가 되었다면 2000년 지났으니까 주님께는 며칠 지난 겁니까? 주님께서는 그저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단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 시드기야 시대 때 계속해서 repeatedly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지를 2000년 동안 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의 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의 반대에 적용 한 가지면 됩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매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여기 예배 시간에 그런 적용을 나눴죠. 우리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다. 뭐냐? 우리 모두 다 미션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미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추수하면서 들을 때 정말 아직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회로서 감사의 예배를, 식사를, 우리 펠로십을 초대하자 그런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저 스스로가 지난주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저녁 때 성경공부 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작지만 분명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들이 있었고 참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시드기야 같진 않은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That's good! 우리가 좋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뜻을 해석하고자 또 여기 성경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교사도 하시면서 탁월하게 여러 가지 성경 주석도 있으시고 그렇게 연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존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함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주시는 목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은, 적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저의 영적 스승이자 또 우리 아카데믹 아버지이기도 한 하월드 핸드릭스 교수님을 제가 몇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번 하월드 핸드릭스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수업 중에 하셨습니다. 하월드 핸드릭스는 우리 한국말도 번역 많이 됐는데 귀납도 성역 공부 방법의 대가이시고 성역 공부하면은 그분입니다. 저는 교육자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성역 공부 방법 우리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을 아주 잘 정리를 하신 그러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Observation plus interpretation.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툴입니다. Minus application. 적용이 빠지면 뭐다? 영적 낙태이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은혜를 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인 적용, 내 삶의 순종,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빠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매일 유산을 하는, 낙태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강한 비유를 하신 것을 제가 몇 차례 기억을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라이프 체인지를 위해서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결과 내가 주님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바꿉니다 하는 부드러운 마음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한 가지 작은 것이 우리의 연결 고리가 되어서 그것을 기억하는 말미암아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가 이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거나 성경을 굳게 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순종이라도 매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몰락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우리가 계속 세상 속에서 진흙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 작은 것이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종의 길은 그 길은 탄탄대로일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매일 걸어감을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장화를 신고 날마다 죄를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합당한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